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 분야 연구생 정원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화무학은 제주굿에서부터 시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주굿의 양식을 가지고 4.3 사건의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서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 역시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제주굿을 보기 이전까지 4.3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에 얼른 가서 굿을 보다 보니 이제 굿 본풀이 외에 굿 제차나 아니면 굿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집중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속에 제주 4.3의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동체 속에서 제주굿이 아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작품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수업도 있고요. 저희 멘토링도 있고,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주제, 그리고 어떤 재반 예산, 재반사항들도 지원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현장에서 작품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좀 연구할 때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어떤 정화를 지향점으로 해서 비극으로 시작해서 정화로 이어지는 한 작품의 구조가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양식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전통적인 어떤 우리 어법, 그리고 특히 제주굿에서 출발하는 소리들이 어떻게 작곡가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또 다시 제주굿의 재차로서 그게 환원이 되는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주자들과 가까이 앉을 수 있는 무대석을 조금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